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자,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 옥류관. 평화통일 옥류관 아태 평화포럼. 처음 겪는다.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나 끝날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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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누구야? 나 이제 이거 맛보기야. 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게요. 아, 이렇게 갔다가 나 한번 더. 아, 이 물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가? 나 안 걸리겠지. 할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태평화포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태평화포럼. 경제정책.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태평화포럼 경제정책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제포럼 경제. 간 사람은 간 거고요. 이제 또 시작하죠. 상우 오빠. 저 아니고요. 아. 네, 저 하겠습니다. 네, 우빈 오빠 시작. 자, 평화통일. 평화통일 김정은. 평화통일 김정은 아태평화포럼. 평화통일 김정은 아태평화포럼 함경북도. 평화통일 김정은 평화 아태. 자, 이거 아태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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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전자 말 없고 이제 상호바 시작. 시작할게요. 경제 정책. 경제 정책 인권 정책. 경제 정책 인권 정책 DMZ. 경제정책, 인권정책, DMZ, PVID. 경제정책, 인권정책, DMZ, PVID. 경제정책, 인권정책, DMZ, PVID. 알권리. 뭔 알권리? 아, 뭐야? 진짜 맞는 줄 알았어. 뭐야? 알권리가 뭐야? 아, 근데 꽤 많이 갔어요. 꽤 많이 갔어요. 평화 아태포럼 같은데, 나는. 왜? 기자들끼리 싸움이죠. 어디 소속이시죠? 저는 글로벌 이코노미 소속이고요. 아, 글로벌 이코노미 소속과 경기도청 방송국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자 순간의 대결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네. 자, 해보자고요. 상호빠 시작! 환경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이거 바뀐 거 약간 옛날 것 아닌가요? 아, 잠깐만요. 여기 한 개가 없으셨습니다. 뭐였죠? 경제정책. 경제정책 아태평화포럼 인권정책. 경제정책 아태평화포럼 인권정책 퍼주기식. 경제정책 아태평화포럼 인권정책 퍼주기식 PVID. 경제정책 아태평화포럼 인권정책 퍼주기식 PVID 미종혁. 경제정책 아태평화포럼 인권정책 퍼주기식 PVID 미종혁? 이제 김정일. What? 김정일? 김정은 나왔습니다. 아니, 약간 꼬리 부시는 미종일. 이제 나 모르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뭐든 이제 구 기자님이 이거 다 하면 이거 인정해 주세요. 하면 인정. 맞아요. 아니면 진 걸로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깔끔한 진행입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네. 아태평화포럼. 제가 이겼습니다. 나이스. 아, 좋네요. 아까 봐주지 말걸. 아까 봐주지 말걸 그랬어 내가.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왕이죠. 아, 그런가요? 왕이네. 아, 갑자기. 아, 저 어깨 주무는 거 싫어해요. 아, 싫어요? 아, 이건 좋아요? 아, 두드리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러면 평화로 이행시를 한번 들어보고 가장 못하시는 분에게 제 30대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시 문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해주시는 게 어때요? 네. 하나, 둘, 셋. 평! 평생토록. 평생토록. 하나, 둘, 셋. 화! 화를 내지 않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되게 훈훈한 이행시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거 게임에서 첫 판이 떨어졌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응지해주시죠. 하나 둘 셋 평! 평화정책. 오 평화정책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다. 나중입니다. 네. 아, 그럼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시고 지는 분이 먼저 하시는 걸로. 네, 가위바위보. 아, 진짜요? 이거 탈락인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가위 같지 않아? 나이 좀 하나. 옹졸 안 되고 이거? 박번이야 뭐예요? 무조건 평화 관련된 거래. 그냥 평 아무거나 돼.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 평화 개그감도 아 개그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평 갈게요. 하나, 둘, 셋. 평. 평.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상우 씨. 와우. 고백하나요? 아, 일단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화가 난다. 그러면 제가 한 명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행시를 듣고 다 두고두고 한번 해주세요. 30대 주인공은 화가난다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오늘 이관한입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저한테 뭐 달려있는 거 없어요? 없나 보네. 영석 씨 오늘 굉장히 메이크업이 잘 되셨네요. 아 정말요? 원래 안 됐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다 더 메이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기승관 본판이 멘트가 저도 그러면 뭐 하는 미션을 드리죠. 아 좋습니다. 뭘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깨끗해. 웃음> 저는 이번에는 세 분이 노래를 평화에 관한 좀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평화가 그래서 아, 평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 상관없고요. 평화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으니. 생각. 아 음정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제 대표 중에 페퍼올림픽 주제곡이죠.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시작. 손에 손 잡고. 쪽쪽. 벽을 넘어서. 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용기 있었어요. 아주 아, 너무 잘했고 노래도.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신데요. 진짜 노래도 잘하네. 되게 소프트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상점이 엄청 많이 붙을 것 같고요. 아, 그냥 평화 노래. 정말 이거는 다 불렀을 노래예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 다 알레창 나오나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 이거 얼마나 평화로운 노래가 잘했어요. 잘했고 저는 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했나요?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누구 한 분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흔들었냐면 마음을 흔들었을지 바로 찬민이. 정말 저는 그래서 찬민이에게 선택권을 양도하겠습니다. 재밌게 해야지. 그렇지. 재밌게 해야지. 예능이잖아. 그러면 띠띠동갑 정책과에 띠띠동갑 정책과에 띠띠 말고 띠띠 띠띠 아니야. 띠띠 사무실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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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잘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원래 해. 그렇지. 진짜 그렇지.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라이프가 아직 측정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왠지 이제 말을 잘하시는 우리 형님께서 그래. 근데 열심히 하신 분이셔서 대소한 말을 혼자서 아 못살을 때 엔딩 부분 좀 다시 할까요? 좋아. 해물과 백두산이 네 이렇게 해서 우빈 씨가 이제 소개만 상장을 받았죠. 상장이죠 이거. 미안해요. 상장인가요? 미안해요 형. 축하해요. 네.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우리 기수 오빠랑 저는 같이 평화부지사님을 만나러 다녀오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찬민이는 유치원생을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네 가서 평화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상호 오빠 어떻게 된 거죠? 1등에서 1등을 해서 브레인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주변에 평화 정책 오늘 배운 거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다들 좋았죠?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최고였어요. 평화에 대해서 예, 다음 주에도 그러면 다들 알려주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띠띠동갑 정책 과연이. 네, 저희는 평화풋에서 만나러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치원생 애기들한테 평화에 대해서 잘 전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없어요. 아이고. 다음 모델이 될지